어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종 상향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지.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5 4 3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인생식당TV, 인사이트TV, 안진구TV 애청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안변세 토크, 진보 중도 보수연대, 태극기 촛불연합, 좌우 중도 합작 뭐라고 표현해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속에서 저희는 집회, 기자회견, 뭐 공동고발 그리고 방송까지 함께 힘차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베니 대표님,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까지 진보중도 보수연대 기자회견하고 오셔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도착하셨답니다. 큰 수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더운데 대구 얼마나 예, 더운데 엄청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은 사실 뭐 제 발언보다도 김영민 목사의 발언이 네. 더 좀... 명확히 꽂혔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예. 좀 성명서를 쓸 때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썼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전직 대통령이 왜 침묵하고 계시냐. 침묵을 떠나서 예.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 이분을 만날 방법이 없어. 만날 방법이. 안 그래도 불통 문제 때문에 탄핵까지 갔는데 다른 정치꾼들은 몰라도 저는 저분과 정착했다는 게 아니고 조작 범죄를 밝혀냈기 때문에 얘기하자 그러는데 이거를 그 공범인 유영아가 차단시키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났던 상태고 김영민 목사는 자기한테 자기 2012년 전설의 선거 예. 김영민 대 박근혜 예. 박근혜가 대역전 선거를 했더니 거의 전설의 선거 때 이제 자기 지역구에 두 번 들어와서 박근혜 그래서 김영민 같은 막말꾼들 애들 교육에 좋지 않다고 이제 박살을 내고 왔나 보더라고. 그래서 김영민 목사 그 말 하면서 지금 그 말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시켜 봐라. 자기 사건에 있는 조작 사건이 발견됐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침묵한다는 거는 애들 교육에 좋냐. 아, 물론 김영민 목사는 저보다는 훨씬 정중하게 네. 정중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목사님이시니까. 김영민 대표님은 김용티 대표인데 목사이기도 하시고 목사님이시죠. 진짜 술도 안 드시고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사실 뭐 김용민 막말 심판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당시 어마어마했었죠. 총선 때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아무튼간 2010년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MB 실정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패배한 삼두 마차라고 이제 예. 이렇게 마침 뭐 이런 퍼포먼스도 있었던 삼두 것 같아요. 삼두 마차 화제가 됐던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 어쩌면 박근혜 선거 역전승 중에서 박근혜 힘이 아닌 김영민의 힘으로 역전했던 그 이렇게 기정이 되는데 김영민의 힘으로 역전. 아니 그래서 그때 우리 예. 만찬 아이고. 회의를 했어요. 승리의 만찬 연속회 예. 할 때 예. 보수 인사 100명 모여서 김영민 만세 함창했다니까. 아, 김영민 선거에 나와주고 예.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그걸 누가 한 줄 알아요? 서경석 목사가 주도해 가지고 김영민 만세 우리가 불렀어요 그때. 김나땡이네 김나땡. 김영민 나 땡큐 땡큐다. 그거네요. 아, 네, 김나땡. 그리고 변 대표님 잠시 이제 숨을 고르시고 자 임선 소장님. 임선식당TV도 나날이 발전하고 네. 종편으로부터도 계속 까이고 또 진보보수연대 상징적 인사로 거듭 발전하고 계시는데 인사정 우리 예, 애청자들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편의 먹잇감 2주에 한 번씩 종편에서 까이는 임세현입니다. 네. 임선식당 뭐 얘기하면 맨날 까더라고. 이제 종편을 요새 안 나가니까 근데 너무 까기가 좋은가 봐요. 네. 네 반찬거리가 됐습니다. 예, 오늘 그
양평 송파 네.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윤석열, 거. 네. 윤석열 부부 땅이라 되네요, 여러분. 윤석열 부부 네. 땅입니다. 천수 땅이랑 네. 너무 먼 느낌이잖아요. 뭐 처가일 같고. 네. 이건 거기는 김건희 땅이기 때문에 윤석열 부부 땅입니다. 예를 들면 임세훈 소장님 집을 남편 집 아내 집으로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임세훈 소장님 부부 집이라 그러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바로 잡았자 오늘 제가 언론에서 호소 드렸는데 그 기자에게 놓으셨었잖아요. 예, 제가 조금 오늘 생방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부득이하게 앞에 낭독은 못했지만 이제 뒤에 백불까지는 갔는데요. 일단은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게 아니 땅이 있는데로 이게 얘네들은 이런 게 되게 잘 일어나. 김기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꾸 도로를 꺾어요. 에이. 무슨 뭐 돌려치기 뭐 땅 뭐 허리 꺾였어요. 꺾어 맨날 꺾어. 2킬로가 연장되는데 공사비가 천억이거든요. 예. 천억이. 실제로 이제 두물머리 때문에 이 그 교통 체증 때문에 바뀌었던 예. 이 도로가 오히려 두물머리 더 체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돈이 천억이 더 들어요. 야. 그 근처에 보니까 어머 마침내 이게 뭔 일이야. 마치 윤석열 부분의 땅이 있네. 예. 7,000평 정도 있네. 예, 7,000평 정도. 이건 뭔 일이지? 야,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한 7년 동안에 이 다른 지역, 강서면. 양서면으로 종점이 7년 동안 야기됐죠. 얘기됐는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공론화 과정 없이 예. 갑자기 이쪽으로 확 바뀝니다. 왜? 갑자기 대통령 윤석열이 되고, 그 다음에 군수가 한나라다. 국민의 힘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바뀝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우연치고는 너무 희한한 우연이다. 예. 마치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빠 집상과 똑같은 우연보다 더 심한 우연이다. 제 임센 식당이고 머리 감아 하시죠. 아 약간 했는데. 귀여우실 것 같은데. 했는데 너무 이상해. 아니 한번 하십시오. 좀 이따 스피스 빡친당도 7시 50분에 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빡친당 박영식 앵커님이 휴가를 가셨고 저도 좀 이따 빡친당 대타로 투입됩니다. 자 네. 다시 이제 세 분 이렇게 저희들 셋 인사 올렸고요. 왜냐면 그래서 저기 달성군 저기 사저에 많이들 오셨다면서요. 저기 타백에서도 박승봉 목사님이시고 우리 진보중도 연대 핵심 인사들이 여럿이 가신 겁니다. 너무 더워서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못 왔고 늘 안혜욱 선생님 오셨고 안혜욱 TV의 그유명 안혜욱 선생님도 다만 오셨고 이제 이 박근혜 사저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네. 이 변절 보수들이 계속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쪽에서 발언 잘못한 걸로 막 뻥튀기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 마이크 못 들었고 예. 저하고 김영민 목사만 써온 거를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빌미 안 잡히려고 이렇게 예. 했었고 말씀 이건 진보 중도 보수인데 매우 중요한데요. 예, 저희가 예전에 각자 다른 진영이 있었고 지금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속으로 좋아하는 정치나 존경하는 사람이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진보 인사들이 와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이 태블릿 PC 원투에 진실 투쟁을 했던 헌신적이 했던 분들이 듣기에 너무나 불편한 발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지금 사진 우리 텅디 PD님 올려놓은 사진에도 오영국 선생님 네. 우리 대구 선글라스 아재 그리고 변 대표님 김목사님 박승봉 목사님 안혜욱 선생님 등등 보입니다. 저기 인권지킴이 다락방님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잘 수고하시고 뭐 추가로 혹시 그쪽 박근혜 전 대통령 이라든지 또는 측근들 쪽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슈가 됐는데 지금 예. 제가 왜 이렇게 막 화가 났냐면 민주당의 소영길 대표가 이렇게 질러줬으면은 네. 박근혜 쪽에 서청원, 최경환, 네. 조원진, 우병우 그렇죠. 받아줘야 되는데 네. 이자들은 지금 총선 출마하기밖에 안 나와요. 심지어 조원진이 발표를 했어. 셋이 모였다 이거야. 최경환, 서청원하고 조원진이. 네. 그 정도 세 명 모였으면 지금 민주당 대표가 저렇게 지르고 있는데 예. 뭐 답이 나와야 돼. 특히 조원진 이 작자는 지가 태블릿 특별법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예. 뻔히 알면서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예. 다루면서 와. 박근혜 팔면서 지금 총성 공천만 노리고 예. 있는 이게 예. 내가 열이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가 4월에 동화사를 방문한 다음에 예. 분명히 김기현과 5월 초에 만나고 이 삼풍시장에 5월에 방문한다는 듯 하면서 이제 공개 활동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 뒤로 완전 두분 불출이에요. 또 갑자기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유영환은 아예 지금 접근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한 지금 이 심적 변경이 있다. 4월부터 7월까지 한 번도 안 나왔고 유영환은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집도 못 가고 있는 것 같고 최경환이라는 사람은 바깥에서 빙빙 돌고 있고 지금. 최경환 얼마 전에 막 뭐 누구 이준석도 만나고 했더라고요. 이제 박근혜는 안 만나주니까 이제 박근혜 팔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준석 만나가지고 이제 아마 공천 논의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밖으로 도는 이유가.
그래서 나는 그 4월부터 이 7월 사이에 아무리 봐도 이 당시에 박근혜 쪽에서 변경사항은 태블릿 PC 진실이 지금 터져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요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략 새로 짜붙지 않나. 뭐 저희 쪽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숙곡에 들어갔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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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국구 때 악수가 아니라 좋은 술을 드실 것을. 유영호가 끌고 예, 다니는 예. 걸 다 잘라버리고 예. 지금 이제 숙고 중이다. 근데 숙고 중이라는 게 태블릿 조작은 다 아는데 예. 이제 어떤 타이밍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그거를 고민 중인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현수막도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이 태블릿 PC 조작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를 하신 건데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7시 50분에 임생수 선생님 좀 이따 7시 50분에 스피스 빡침당에 출연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니 대표님하고 저하고 송영길 전 대표님은 이번 주 금요일 7시 50분에 스픽스 끝판토론 좀 더 길게 정치검찰의 온갖 조작과 범죄, 불법행위, 그리고 태블릿 PC 온투 문제까지 포함하여 좀 긴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안 그래도 그 종편에 그 정말 종편 정말 심각해요. 네. 네. 이 종편에 하면 이제 한 3, 4명 정도? 4, 5명 네. 정도 떨거지들 나오잖아. 네. 그럼 소형기를 다루는데 네. 어떻게 다섯 놈 중에서 한 놈도 소형기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냐. 아니 아니 뭐, 네. 이쪽 야당 인사도요? 아, 국민의힘도 나오고 야당 나오죠 당연히. 난 다섯 명 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야당에서 한두 명 꼈겠죠. 다섯 네. 놈이 한꺼번에 옮겨가네, 한꺼번에. 네. 그걸 제가, 이, 특히 김진 앵커 채널A에. 네. 내가 세 번을 봤어, 그 거를. 다섯 네. 놈이 다 소형기를 까는데, 네. 내 입장에서 소형기 깐다고 하긴 못하는데, 소형기를 까면서 극우 변이제와 태블릿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건 이제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니까. 그렇죠. 그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써요. 변 대표님은 중도 또는 정통 보수를 표방한 지 오래됐는데 극우라고 또 지들이 극우면서 아 극우는 네. 따로 있죠. 기준을 씌우고 한편 또 송영길과 함께 괴담 퍼뜨리는 세력이다 하면 지금 딱 우리는 중대한 명예훼손이죠. 정편에 이제 이것들 고소 지금 정리하고 너무 많으니까 네. 지금 거의 우리 업무가 다 글로 집중돼 있는데 네. 한놈 다 잡아드릴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것들은. 예. 종편에 민주당이, 아, 저도 나갔었기 때문에, 종편에 패널로. 아니, 민주당이서 나갔는데 왜 이거를 방어를 못하죠?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니까.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네. 일부 이 범민주 진보 패널들이 이 태블릿 PC 원투에 뭐 꼭 조작이라고 본인들이 확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님이나 임선정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석에서, 중립적으로라도 말해달라. 그러니까 상당한 의혹이 있고 오랫동안 그것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분들이 있으니까 답할 건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다. 송영길 대표가 그걸 지지하는 것뿐이다. 송영길 대표를 비난할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내가 그동안 온갖 조작을 자행했던 윤석열 한동훈을 맹비판해 달라 그랬더니 그 수구 패널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 진보 패널이 한 자들도 송영길 전 대표가 부적절한 행동한 것처럼 지적하는 거죠. 이제 변 대표 그것을 보고. 열 받았는데 특히 종편에 옛날에 태블릿 PC 의혹을 문제제기 했던 자들이 침묵하는 건 더 웃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허정욱 같은 네. 그러니까요. 몇 명 그 설명 잠깐 해주십시오. 변호사이기도 하고. 근데 요 놈들이 내가 보니까 누가 지령을 내렸듯이 만약에 대놓고 변희재가 태블릿 PC 퍼뜨린 건 전부 다 허위 사실이다 거짓말 했으면 내가 그 놈을 바로 잡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해. 아.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탄핵을 했던 민주당 대표가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인 태블릿을 조작했다 그래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네.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누가 지령을 내려준 것 같아요. 그 변 대표님이나 태블릿 연금 최소하면서 그냥 괴담에 편승한 송영길 뭐 민주당 대표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거의 그 괴담도 거의 그 자막으로 나왔었던 뿐인데 네. 오늘 내가 방송 보니까 송영길 너는 태블릿이 조작됐든 조작 안 됐든 너는 가면 안 된다. 민주당은 탄핵을 했던 정당이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탄핵 이꼴 태블릿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를 동격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야비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야 변희재가 예. 태블릿 주장한 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건 아니에요. 변희재가 그 말을 안 해요. 고소를 해요 그냥 그러면. 근데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니까 그냥 프로그램 전체는 다 손배소는 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김진의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문자를 보냈어. 예. 내가 그 말대로 야, 7년간 한 사람이 감옥까지 가서 진실 밝혔으면은 그거를 정면으로 덤비든지 뭐 잘못다고 얘기해가지고 한번 붙어보든지 네. 아니면은 조용히 하든지 그러는데 이거 빙빙 돌려가면서 한 사람이 밝히는 진실을 짓밟는 거 너희들 진짜 천벌 받는다 내가 이 문자를 네. 보내놨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제 문자를 이렇게 가볍게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럼요. 있어서. 그럼요. 김진? 김진 앵커. 김진 앵커. 그 채널A. 돌직구쇼인가요? 돌직구쇼. 돌직구쇼. 아니, 그러니까 돌직구를 안 던진다는 거면 돌직구 던져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돌직구를. 아니, 김진 앵커님. 자,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가담해서, 그 다음에 다수의 진보 중도 인사들 가담해서 태블릿 PC 온투 조작 문제 또는 장난질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그럼 돌직구쇼에서 다루면 되잖아. 다루면 되죠. 이런 변희 대표님을 어. 출연시켜서 찬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자. 조작이다 아니다 하는 분들 찬반 토론을 붙여주든지. 아, 그게 돌직구쇼지. 예, 예. 이거 빙빙 계속 저는 뒤통수를 까이는 거예요. 이것들은. 예. 소형제 주기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제안했어요. 너네 채널A나 동아일보 기자든 떨거지 편에든 아무나 데려와라. 붙여봐라 그러면은. 그 자신 없으면은 아예 태블릿 퇴짜도 꺼내지 마라 그냥. 그리고 심지어 그 채널A는 어떤 그 앵커님 한 분이 태블릿 PC 조작국을 줄기차게 제기한 분도 있잖아요. 동정민 앵커가 예. 했었고. 그분이 유튜브에까지 올려놨잖아요. 예, 예. 해놨으면서 예. 그거를. 비겁하다 진짜. 자,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뭐 틀려 또? 그러니까 결국은 송영길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베네 대표님이 7년 동안 밝혀낸 진실까지 빻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송영길을 공격하는 건 곧 변희재 대표님과 미디어워치 독자님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것이죠. 한때 그 주장에 동조했던 사람들까지 드러난 것은. 그리고 자기들이 언제부터 송영길과 민주당을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언제 이렇게 안타까워했어? 탄핵 퇴진 세력이 왜 태블릿 저작을 누굴 거냐고. 언제부터 그랬어? 예. 참나. 송영길 전 대표도 그분은 안타깝지만 탄핵은 뭐 불가피했다라고 본인 한다. 그걸 지금 부정하거나 비판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범죄나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박근혜 최순실 국면 때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이 그걸 가지고 마녀사냥하라고 악마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신양명에 악용했다면 그만큼은 지금이라도 밝혀내자. 제 양심도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7년이나 그, 지났다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블릿 조작에 이른바 좀 참여했었던 모든 검사들이요. 지금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다 승진하고 다 잘, 승진하고 네.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송영길 수사팀에. 네, 네. 다 들어와 있고. 포진되어 있고. 네. 그자들 상당수가 조국 수사팀에도 있었고요. 다 겹칩니다. 또 한명숙 총리 그 증거조작, 진술조작 논란에도 연루가 네.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안 겹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박영수, 윤석열 등은 대장동 비리하고도 연루되어 있어요. 박영수는 모든 네. 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리에 박영수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사저라든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들하고는 어떤 이제 변 대표님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이제 네. 그, 우병우 사무실로 한번 또 집회도 들어갈 생각도 있고 네. 만약에 최경환이 계속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 최경환 경상 사무실 찾아갈 수도 네. 있고 네. 일단 박 대통령 사무실도 계속 갈 계획이 있고 뭐 될 때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은 좀 저희가 좀 굉장히 기대를 걸었던 게 매불쇼에서 추미애 장관이 해서 네. 제가 징계 요청했던 윤석열과 홍석현의 술자리 문제가 징계 사유에서 빠진 이유를 처음에 징계 그 의결서에는 있었죠. 징계를 참고하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죠. 네, 참고가 됐죠. 근데 네, 정식으로 징계 의결에서 빠졌는데 의결에서 빠진 거죠. 물어보기로 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징계라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징계 요청서를 보냈어요. 네, 법무부 장관에. 네. 근데 이미 근데 나는 법무부에서 너무 이상한 행태를 보인 게 내가 징계 요청서를 보내면은 징계를 검토 중인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징계 올리자는지. 네. 그거를 알려주질 않는 거야. 아무 전화 해도. 그럼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으면은 당신들은 지금 이거를 조사 중이냐 아니냐. 답변할 수 없다, 답변할 수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추미애 장관이 청문회 나가서 네. 홍석현하고 방상훈 만남 두 개 다 조사 중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또 전화했지. 장관이 한다 그랬는데 하는 거냐 했더니 알려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이건 뭐냐면 법무부 안에서 이게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기 싫은 거야 처음부터. 네. 추장관이 밀어붙이니까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저는 그 윤석열과 홍석현이 2018년 11월 20일 날 술을 먹습니다. 네. 이 시점이 중요한 게 그 뒤로 재판에서 제 재판에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당연히 그 뒤로 재판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간 것들을 다 써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구형이 5년이나 된 거. 근데 이제 구형을 상상할 가지고 수도 없는. 그냥 구형을 가지고 추 장관의 답변은 원래 검사는 기소할 때 예상 구형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속 기소란 말이에요. 구속 기소할 때 이미 5년을 적어놨고 실제로 나중에도 5년이었기 때문에 술자리 이후로 구형이 안 바뀌었으니까 영향받은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매무시에서 오늘 매무시로. 근데 저희는 구형도 문제 삼았지만은 구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수한 증인 증거들을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그게 갑자기 한꺼번에 이 검찰이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증거 증인증거가 기각됐는데 이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이 구형만 얘기하는데 네. 나는 솔직히 그 당시 명예훼손 구형이요 5년이라는 게 상상도 못할 시절입니다. 그렇죠. 최다 구형이 제 기억으로 3년짜리 구형이 있는데 네. 그거 뭐냐면은 박근혜와 김정일이가 주석구에서 그룹 섹스 했다 이렇게 지르 그... 이거야 이거 누구였죠 그때? 아이가 무슨 또라이 맞아 구구 종교인이었던 아, 무슨 사람 또라이 아닌데 맞아요 그 정도 네. 한 사람이 구속되고 3년 구형 받았는데 나를 이미 시작할 때부터 5년 구형을 했다고? 나는 저거 분명히 저거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거 5년 구형은 상상도 못할 때였고 그러니까요. 저를 5년 구형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신문 광고를 내고 막 이래버리니까 구형이 높아졌거든. 근데 지네들이 처음부터 5년이었다? 아무거나 위조할 수 있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조사해 봤나고 보고 그럼요 그럼요. 두 번째 구형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거 2018년도 10월부터 조작을 잡기 시작합니다. 재판 한 4개월 지난 데부터. 예. 그래서 이제 11월 7일 날 오영국 대표 지금도 같이 뛰는 기자회견 열어요. 야 검찰과 JTBC가 지금 보관 중에 이런 심각한 조작이 있었다. 과학적 증거로 기자회견 열고 우린 조작을 잡았으니까 이제 증인들은 막 신청하는 거죠. 그냥 막 검사도 신청하는 거고 노승걸 1차장부터 최순실, 손석희 증인은 10명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조작이 나왔으니까 이제 태블릿 검증하자. 11월 20일 날 태블릿 감정 요청을 들어가요. 조작 근거로. 그때 검사가 방어를 못해. 왜? 조작에 걸렸으니까. 완전히 코너 몰렸거든. 요때 요 두 놈이 만난 거야. 요때. 요때 두 놈이 만나더니 그 다음 재판 때부터 검사가 힘을 얻었어. 네. 막무가내로 증인 필요 없다, 증거 필요 없다, 막 질러대고 판사도 딱딱 두들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놈이 만난 다음에 재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추장관이 요거를 지금 잘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이걸. 그 부분은 추미애 전 장관님을, 염선수님을 제가 만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변희 대표님과 미팅도 필요하면 잡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 민생경정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변 대표님이 그 추정하는 윤석열과 그 홍석현 때는 뭐 무속인까지 들어갔어요. 무속인 들어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방상훈과 윤석열도 독대를 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그 2018년 겨울로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시점을.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보도가 나왔어요. 당시에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임센 소장님과 제가 당시 민생년 초창기인데. 이걸 추적했던 탐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필건 기자님이라는. 이름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분 탐사 전문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분 뭐 기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랑 같이 저희가 그 윤석열이 방상훈과 홍석현을 독대한 건 사건 중요 사건 관련자들. 특히 방상훈은 방정호 라는 여러 책을 이제 방정호 기소도 됐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고발한 거. 그 운전기사한테 막 폭언하고 사적으로 악용한 거 기소가 됐는데요. 그것도 바주기소죠. 완전 바주기소. 5년 동안 시간 끌다 했는데 그때 이 사건 관련자들을 중요 사건 관련자들을 언론 사주를 만난 것도 부적절하지만 중요 사건 관련을 만난 건 매우 부적절하게 징계를 저희도 요청했었거든요. 변 대표님네도 요청했지만 그랬는데 저희한테 답이 온 게 방상으로 빠져 있고 홍석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홍석현 만난 건 당시 기준으로는 홍석현 만난 건 방상 만난 건 더 문제인데 빠졌냐고 제가 난리를 피우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방상우는 본인들이 피곤이 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윤석열 만나서 실제로 그 다음에 변 대표님 지적이 딱 맞는 게요.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가 방상훈 방정호의 수사가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그제는 수사를 했어요. 고발인 조사도 저도 불러도. 근데 홍석현을 만난 다음에 검찰의 태도가 더 강경해지고 구형이 5년 늘어나고 그때 제가 참여대실이라고 있었는데요. 명예훼손 범죄 비범죄화를 제가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똑똑 기억해요. 5년 너무 세다. 이거 이상하다. 변 대표님 주장은 우리가 동의는 안 했지만 당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이상한데 그 생각이 제가 정확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홍석현 만난 다음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미애 전 장관님이 아마 법무부 신무진들 당시 자기를 도와줬던 분을 보호하려고 그랬거나 아니면 기억이 불분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아마 나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감찰국과 법무부 징계 요원들이 겁을 먹고 징계를 하기 싫으니까
이걸 축소해서 결정하고 추장관에게 네. 축소라는 내용을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상세하게 못 들여다본 거지. 우린 뭐 그냥 근데 원래는요 검찰 윤리 강령에 만나면 안 돼. 그렇죠. 사건 전에 만나면 안 돼. 당연하지. 근데 이걸 어떻게 들고 왔냐면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만나도 문제 없다. 아니 공소 유지하고 구형 여기까지가 가야지 끝나는데 사건 전에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중동 언론 프레임 막 들어가더라고. 이미 기소했으니까 만나도 된다. 아 전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만나면 안 돼. 원래 공소 유지를 하는데 이건 검찰 유리 강령이 정확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 강령에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추미애 전 대표님이 기억이 불분명할 수도 있으니까 오래돼가지고 제가 뭐 변 대표는 같이 만나던 이재선이랑 저랑 네. 만나서 네. 대해서 이제 추장관은 또 법조인이고 법무장관 출신으로서 네. 이걸 다시 본인이 보고 아 이건 그때 증기에서 빠진 건 잘못됐다 가서 내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거는 네. 그리고 그 이 증기가요 어떻게 됐냐면은 기각된 것도 아니야 증기 사유는 맞다고 나와 그러나 징계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는 이게. 그래서 이게 징계인지 아닌, 징계가 된 건지 아닌지도 지금 확인이 안 돼. 네. 징계 사유는 맞지만, 불문에 붙이는 게 더 정당하다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는 거야. 뭐. 그때 그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징계 요청한 게 사례가 10개인가 돼요. 그쵸? 그 중에 방상훈 만난 건 아예 빠져버렸어요. 징계 요청 자체. 그래서 제가 비판했던 거고, 그걸 정확히 기억하는 거고. 홍석현 만난 건 갔어요. 근데 징계위원회가, 그때 한국외대 정원중 교수가 징계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때 징계위원들이 막 사퇴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파행을 엄청나게 조중동이 협박을 해서, 네, 징계위원들 다 신상을 털어가지고, 네. 박살 내버렸다고. 징계위원들이 다 막 언론에서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막 사퇴해버린 일이 있으면서 징계 제대로 안 되면서, 홍석현 징계가 빠져버린 거예요. 나머지 그 법관에 대한 신상 정보 개인 사찰한 거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감찰 방해한 거 이 두 개인가만 딱 징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개로도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 법망에 나왔고 심지어 판사가 예, 예. 이것은 정직 2개월보다 더하다 피임에도 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범죄자인 게 맞는 거죠 예, 사실상 그럼 그 판결 따르면. 근데 지금 한동훈이 여러분. 최소할 결심으로 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요거 우리가 한번 대응해야 됩니다. 저거는 예. 이제 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그러니까 독재에 걸리죠, 저거. 예. 저희 7월 15일 날 우리 한동훈 집에서 그 동네에서 기자회견 할 때 1시 기자회견금 대규모 집회인데요.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버스 타고 올라오십니다. 지금 막 정부에서 몰려드는데 1시 전국 집중 집회 전에 1시에 다 모여주세요, 여러분. 타블릿 앞입니다. 그때 이야기 나자고 어떻게 네가 징계 법무부 윤석열 징계를 질려고 작정을 하냐 그 직무유기다 직권남용 가만두지 않겠다 이야기 하자고요. 태블릿 PC 온투에 대한 자백도 해라. 그다음에 각종 정치검찰 범죄 행위 자백해라. 그다음에 징계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지금 아예 질려고 작정한 거 그 부분은 임선수의 발언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열 간만남까지 자 자연스럽게 7월 15일 집회 계획도 변 대표님 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타블릿 앞에 네. 네. 우리가 그 좌우중도 합작 집회를 촛불 집회 끝나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앞에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습니다. 뒤에 집회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타워팰리스에 와서 저는 한 2, 30명 규모로 제가 벌써 두 번을 했어요. 한동훈 집회. 네, 두 번 하셨죠. 저는 한동훈 친구들한테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한동훈 그걸 못 찾는다. 네.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게요. 이제 한 3,000명 몰려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모여주십시오. 예.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야지 저 한동훈이 행진도 합니다. 악이라도 예.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예. 네. 행진도 동네에서 네. 동네 주민들한테까지 알릴 거예요. 네. 중대범죄 비리 의혹자가 법무장관 이름으로 살고 있고 네. 동네에 이 사람이 입만 열면 우리 헌법상 다당제고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야당과 야당 대표를 악마와 마녀사냥하고 있다. 정책 중립법도 위반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자가 온갖 정치조작 수사, 불법 공작 수사의 책임자다. 여러분들 동네 주민들도 하이 함께 달라 끌어내리자. 이제 이렇게 하면 동네 주민들도 아마 분명히 동의해 주는 분들 공. 아 우리가 해보니까요 동의해 주는 주민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끄럽죠. 같은 사회는 주민이 그렇죠. 타워팰리스에서 내려와서 네. 우리한테 항의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집값 떨어진다고 꺼져라 이 얘기를 해요. 나머지의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 와가지고 박수 치고 그런 거 있으니까 네. 타워팰리스 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동훈이 옆에 살면 집값 떨어진다. 예, 그렇죠. 저희가 집회에서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같은 중대 지금 반사회 적 범죄 비리 의혹자, 그다음에 실제 공직자가 그 언동이 그게 뭡니까? 오지방은 검찰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 검찰 내부에 통신망에 글 올린 거 아셨 들으셨죠, 여러분? 기사 나왔잖아요. 뭐라고 했나요? 무슨 중학생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중2병이다. 네, 중2병 중2병이다. 어? 네. 그냥 계속 말싸움을 하고 말꼬리를 잡고 오죽하면 페니즘에 관한 한동훈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봐도 한심하다. 역대 법무장관이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중에 지금 현존하는 장관 중에 이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민, 한동훈 말고 누가 있어요? 없어요. 실세 두 명밖에 없어요. 네, 그 두 저도 모르겠어요. 예. 네. 이게 잘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요. 예. 판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범친이계 인사로부터 그 국토부 1차관이요, 변 대표님. 김호진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용화대 관리비서관 하다가 국토부 1차관이 왔는데 국토부 1차관 역사상 이게 국토부 1차관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국토 발전과 부동산 장입니다. 네. 근데 관리비서관 이 사람 보니까 한양대 정외과 나왔고 석박사도 정치외교학과고 일단 네. 첫 번째 관리비서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어요. 없었는데 만들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생긴 겁니다. 관점 네. 변경하는 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리비서관이라는 건 역대적으로 네.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긴 겁니다. 왜 관리비서관이냐 그랬더니 총무비서관이 혼자 그러니까 관저 이전만 하고 용산 집무실장과 관저 이전하는 한 시간 자리에다 있어요. 근데 그 자가 갑자기 국토부 1차관 아무 경험도 경력도 없는데 덜컥 오늘 저 이번에 발표됐거든요. 이번 인사 핵심 포인트 거기라는 겁니다. 친이계 인사의 제목 뭐냐면 지금 김건희, 최원순, 윤석열 대통령 부부당으로 고속도로 급변경되고 국토부가 네. 추진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원희룡이 네. 김성교 등이 역을 탈 안 나게 마무리라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최원순 일가의 땅이 전국에 수십만 평 있잖아요. 여러분 신도시급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저기 세차액을 노리는 방향으로 정치를 펼칠 것 아니냐 이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또 별도로 한번 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7월 15일 1시입니다. 여러분 타워 팰리스 진짜 많이들 모이십시오. 그날 저녁에는 진보 중도 보수 결의대가 없습니다. 7월 30일 포항 4시는 잡혀있고요. 8월달은 지금 송영일 전 대표님 포함해서 광주 전남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영일 전 대표님이 요즘 투쟁 열심히 하니까 광주 전남의 지지자들이 이번에 모시고 내려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목포에 갔다 왔잖아요. 네. 이번에. 목포에 이제 제가 주로 젊은 사업가들하고 어울리는데 완전히 소형길로 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향후 한 최근에 20년 동안 호남 쪽 지지자가 없었거든요. 지도자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리더십이 없었는데 거의 20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예. 호남 쪽이 지금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죠. 예. 광주에서 집회하면요 옛날 좀 김대중 스타일 집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아 이번에 그래서. 아마 그 광주 전남 지역 한번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모여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힘을 목포에서도 좀 목포에서도 그 버스 타고 올라온다 그래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손 대표하고 응원한다고. 예. 손혜원 의원님도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혜원 대표님, 손혜원 전 의원님 좀 발언도 하시고. 아무튼 8월 달에 최단 날짜하고 장소 일지 정해보겠습니다. 워낙 잘 잡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 좌우 중도 합작 집회의 목적이 사실 보수세가 강한 곳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수 그렇죠. 집단들을 이제 많이 모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희한하게 또 우리가 이쪽 호남 쪽은 안 갔었어요. 못 갔죠. 전주만 한번 갔다 왔어요. 한 전주 말고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송영길 대표 덕분에. 저는 근데 김용민하고 둘이 갔은 적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광주 선마하셨었죠. 예. 그때도 많이 반응 엄청 좋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한번, 부산 한번, 7월 3일 포항 한번 이렇게 이제 세 번 갔고 이제 관저 박근혜 전 대구 관저는 여러분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오늘 진보 중도 보수가 연대 기자회견까지 한 거고요. 이번에는 7월 달 30일 날 포항 가고 8월 달에 이제 광주 전에 가서 대규모 집회로 분위기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전국 집중 집회. 윤석열 대전국 집중집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집회 가시기 전에 1시에 타워팰리스 구경 다실 거 한동훈 동네 다 같이 보여주십시오. 임센수 소장님의 명연설, 변 대표님의 명연설이 기다릴 것입니다. 예. 그럼 변 대표님 뭐 또 아까 그 추미애 방송은 어땠어요? 저는 다 못 봤어요. 근데 뭐 저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네. 전체적으로 네. 느낌상 네. 저 앞부분은 대구에서 올라오느라고 봐서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최소한 태무리피쉬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은 부정적이진 않다. 그 질문도 있었나요? 송영길 대표님이나 뭐 태블릿 PC에 대해서? 아니 그건 없었고 그냥 네. 태블릿 PC를 이제 이 문제로 얘기했는데 태블릿 PC 사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얘기하는 태도로 봤을 때
태블릿 조작론을 얘기하는 데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아, 다행입니다. 어. 다행이다. 예. 일단은 최욱이 변희재라는 사람 잘 아냐? 잘한다고. 직접 증기 요청 것도 기억하고 있다. 아, 기억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장관으로서 하면 징계에 자기가 개입 못했다 그러는데 네. 이제 자연인 법조인으로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보고 네. 가급적 책을 읽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되는 분 아니에요. 예, 네, 그럼요. 서영 대표도 책만 보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도록 책부터 드려야겠네요. 제가 저희가 드리죠 뭐. 네, 다시 한번. 네. 그때 한번 드린 적은 있는데 아마 네. 주소를 잘못 적은 걸로 내가.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정확하게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불쇼 추미애 대표님 편은 현재 29만. 그다음에 송영일 대표님하고 베니 대표님 그 편 지난주 편은 현재 127만. 댓글만 5천 개 넘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퍼 날라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조중동 포함하여 레거시 미디어 그냥 비겁하게 완전 애매하고 있잖아요. 손석희나 JTBC 보도가 뭐 심하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옛날에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쳐요 양보해서. 근데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진짜 개조해야죠 지금이라도. 그렇죠. 지금 70년 전 700년 전 사건도 나오지 않나요? 이제 7년도 안 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진짜 이례적으로 시민단체가 당시에 명예훼손은 비범죄하자 그냥 민사소송이 영역 다루자라고 캠페인까지 엄청 하고 있는 와중에 5년 구형을 당해서 징역 2년이 나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누가 보기도 이상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따져봐야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보 진영 인사들까지 이제 나서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문제 많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여러분 우리 진보 중독 보수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 휴먼 데이터 리서치 이은영 소장님도 진보 중독 보수인데 이제 함께 집회도 오시고 오늘 대구에 네. 오셨던 박승봉 목사가 네. 이제 무슨 뭐 성직자 대회가 있대요. 그렇죠. 목사님들 목사님 성직자 대회가 네. 있는데 거기서 제가 테오리 PC를 발제하겠다. 그분 하는 얘기도 오늘 대구에서 책을 읽으라 이거야. 네. 읽으면은 이거는 쉽게 이해되는데 자꾸 안 읽고 떠들냐 왜. 네. 제가 그걸 이제 목성직자들에게 읽으라고 권하는 그런 발제를 하겠다고. 저는 여전히 아직도 이제 네. 우리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넌 이거 진짜 믿어서 하는 얘기냐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조작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법원에서 받은 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 건데 네. 이것만 그냥 보고 얘기를 해라. 뭐 그렇죠. 내가 지금 뭐 짜서 얘기한 건 아니다. 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시면 이게 되게 담백해요. 뭐 시나리오가 아니야. 그냥 포렌식 자료를 기초로 그 설명이 쭉쭉 돼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그걸 보면은 매우 근거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심지어 네. 지금 중앙경 사차장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당황해서 자백해버린 거 아닙니까? 법정에 증거로도 제출 안 됐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이규철이가 이렇게 들고 중대한 비리가 발견됐습니다. 제이태블릿 PC입니다. 장시장 이건 뭡니까? 거기 나옵니다. 아직도 자료화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성을 네. 열을 내는 이유가 네. 제가 속았다니까요. 당시 퇴진운동 대변인으로 봐라! 또 발견됐다고 제가 맞아. 같이 호응한 놈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제 증거로도 제출 안 됐잖아. 우리 모두 속았어. 이제 와서 보면요. 네. 증거로 제출 안 됐으면은 바로 돌려줬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바로 너무... 돌려줘요. 우리 네. 핸드폰 압수당하잖아요. 네. 바로 돌려줘 원래. 포렌식 끝나면 바로 돌려주잖아요. 근데 재판에 심지어. 증거가 제출되면은 그 증거 검증 때문에 대법 때까지 보관하다가 재판 끝나면 돌려주는 건데 아니 제출 안 했으면 그날 바로 돌려줬어야지. 근데 아직도 안 돌려주겠다는 거죠? 안 돌려주겠다고 지금은. 지금 이제 1태블릿 같은 경우도 실제로 최소한 거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달라고는 안 주잖아요. 아직도 안 주잖아요. 1태블릿 PC도 안 올라갔어요. 그것도 안 올라갔어요. 네. 재판에도 올리지 않은 걸 왜 안 돌려주냐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논리적으로 예. 비약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논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다른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댓글이라든지 뭐 실시간 채팅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최근에요. 임센 소장님이 이런 설명을 막 드린 거예요. 방송 패널들에게. 또 베인 대표님은 좀 불편하게 시니컬하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항의도 하고 어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뒤늦게 아차 싶어서 막 읽어봤나 봐요. 좀 찾아보고 그러더니 왜 최순실 건데 테이블 PC를 안 돌려주지? 이거라. 제이태블릿 PC는 왜 법적인 증거로도 제출 안 됐대? 뭐야? 이상하잖아. 그 시니컬했던 분들이 요즘 반응이 약간 바뀌었어요. 반대편이. 그렇죠. 뭐라고 바뀌었냐면 문제는 있어 보인다.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약간 변화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발언했다가 네, 맞아요. 이제 저희들 어필한 분도 있고 이렇게 알려주신 분도 있고
저도 사석에서 막 설명드렸더니 약간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데까지는 이제 또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네, 송혜 전 대표님의 문제 제기가 송혜 전 대표님 매부실에서 진짜 멋진 말 하잖아요. 옛날에 조사 없이 발언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책을 먼저 읽어봐라 인간들아. 읽어보고 토론하자라는 멋진 말 합니다.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예, 태극기와 촛불을 배신한 윤석열 한동훈. 아니 이거는 예. 이제 개인 판단이에요. 저희 강요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보고 예. 너무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하다 하면 그냥 그렇게 본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이제 만 부 이상이 돌파됐고 우리가 2세를 찍는데 지금까지 이 책을 읽는 사람 치고 말도 안 된다고 내용을 전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보수든 뭐 진보든 어떻게 이런 잘못된 얘기를 썼냐라고 항의 메일이나 항의성 연락 온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맞습니다. 읽어보고 말도 안 돼 허무맹랑하다 그러면 변 대표님 따지시면 됩니다. 물어보고 진짜로 만약에 딱 예, 하나 들었다고 하면 예, 예. 최고 전문가들이, 검찰 전문가들이 예. 제가 그 ADB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예. 그러니까 이 검찰이 압수한 상태에서 뭘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예. ADB 프로그램은 기록에 남기지 않고 삭제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예. 이 프로그램으로 불법을 했다는 얘기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제가 방송에서 불법 프로그램 썼다 그러니까 그거를 짚어주죠. 아. 검찰 전문가 예. 활용한 게 불법이지 프로그램 자체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컴퓨터 최고 전문가들도 이 책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런 거 빼고는 지적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런 거죠. 지금 이른바 지금 손준성 보냄의 고발사주 사건에서 핸드폰 그때 안티포렌식 한 거 그게 그 프로그램이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뭐 혹시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약간 뭐 예를 들면 빈틈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어렵다거나 그런 의견들도 주시면 사실 저도 변 대표님한테 또 미디어체 이 태블릿 PC 연구팀이 따로 계시거든요. 쟁쟁한 박사님들이. 제가 여러 번 저는 사실 사적으로 물어봐요. 요 부분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풍부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책을 다 읽으라는 것도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뭐 돈이 없어서 또는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을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 방송 패널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 제가 좀 쉬운 팜플렛으로 약간 더 설명을 해보자. 태블릿 PC 오는 이게 문제, 오토는 이게 문제였다라고 이런 제안도 드려갖고 아마 미도치 우리 태블릿 PC 연구팀에서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소장 쓰느라고 업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에. 지금 종편에 입 놀린 애들 좀 다 잡아야 돼 보니까 그거 조사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작업도 그래도 저희들이 저희 응원해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뭐, 100% 저희랑 공감하지 않는다더라도 일리가 조금은 있다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쉬운 자료를, 설명 자료를 어떻게든 언젠가는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좀 리플렛처럼 간단히 읽어봐도, 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윤석열 한동훈이 정말 무슨 짓이라도 했을 놈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태블릿 PC 온투와 관련해서. 네. 그런 합리적인 추정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공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막 그러니까 사람이 7시까지 되네요. 바뀌지가 않잖아요. 예. 그다음에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전혀 죄의식이 없으면 그냥 그 행동이 죄인지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 자들이 했던 행동들이 똑같아요. 예. 지금도 여전히. 예. 그러니까 이때와 그때가 다르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재명을 지금 악마하기 위해서 막 증거 조작, 진술 조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대장동도 마찬가지인데. 대장동도 아마 다 박영수만 나오죠. 다 박영수. 이재명이 어디 나와요? 네. 거기에 말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오히려 야 이재명 모르게 막 이런 네. 게 나오는데 그걸 증거라고 하는 작태가 유동규 말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던 놈들이라면 국정농단에서도 비슷한 짓을 충분히 할 수 있죠. 했겠죠. 예,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100% 예, 이건 했다고 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예. 사람의 행태는. 그냥 이 사람들은 벤 대표님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진보 중도 보수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요즘 그거 흉내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들 먹고 사는데 또 정치적으로 입신장면하는데 필요하면 뭐라도 그냥 갖다 붙이고 그냥 거기에 불나방처럼 달라붙는. 조작하고 뭐 등등. 네. 맞습니다. 자, 벤 대표님. 뭐 이번 주 방송 또 뭐 있으세요? 혁신이를 네. 아, 참 이 혁신이가 정말 답답하죠 지금 거의 무슨, 될까요? 무슨 공작조가 침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지금 당을 파괴하는 공작을 하는 것 같다. 그 정치 검찰이 수사에 무력해지는 안만 계속 나오대요. 검찰의 앞잡이도 들어와서 1호 혁신안이 불체포동의안, 네, 불체포특 네. 특권이 아니에요. 그 헌법상 걸리고 네, 불안입니다. 네. 더 어떤 경우든 독재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당당히 싸우라 가지고 헌법적 권리를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안을 가져오더니 두 번째는 당에 이제 부담을 안 주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다시 복당화시키는 안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둘 다 검찰하고 싸울 때 무기를 뺏고 성문을 닫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세 번째 나왔더니 세 번째는 박지원의 그 혁신안. 응? 박지원의 그 골수 빼미 혁신안.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혁신안은 진짜 말이 안 되죠 지금. 어처구니가 없다. 네. 어처구니가 없어 정말. 그러니까 아니 그럼 혁신이 지금 왜 필요해? 박지원 때문에 얼마나 그 당이 그냥 그 분란이 나고. 근데 또 다시 박지원을 끌고 오는. 아 이건 원, 투, 쓰리 세 개가 다 당을 죽이는 거 들고 왔잖아.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처음에 이상한 법학 전문의 로스쿨 교수들이나 아니 전부 교수 변호사들이 변호사 싸했어. 교수 법조인이 많은 것부터가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쩐지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 그 윤석열 보통 이 법조인들이나 이 로스쿨 교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검찰이 저작은 안 하겠지라는 이상한 믿음과 있습니다. 검찰 엘리트 중에 동조를 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같이 사법시험 공부했다는 네. 로스쿨 공부했다. 지금 변호사분들도 네. 그런 분 많습니다. 아니 믿질 않으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조작을 함부로 하는데도. 그러더니 지금 정치검찰한테 정치검찰 투쟁을 하는 게 전면 맞서는 혁신 시장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정치검찰 투항하는 듯한 이 부분은 변 대표님의 지적이 맞고 맞습니다. 임진 소장님이 또 더민주 혁신회라든지 혁신행동이라는 조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많은 동지들이 있고 네. 거기서 좀 제동을 걸거나 아니면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세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 혁신에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지금 당에서도. 분위기는 네, 네. 네.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대도 없고 뭐 이렇게 뭔가 바뀔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아 그냥 모양으로 와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거 진짜 행하면 이건 문제인 거죠. 예, 좋습니다. 아니, 무슨 대답변이라고 지금 자꾸. 임세은 소장님이 갔어야 했다고 에? 우리 임세은 TV에서 많은 분들이 글 주시네요. 네. 저기 글램모 우리 안진걸 TV 쇼핑몰인가요? 드렁디 PD님? 네이버에 뭘 치면 되죠? 안진걸 아이크림, 안진걸 선크림. 예, 네, 안진걸 아이크림 아니 선크림. 저는 근데... 심지어는 아이크림 그냥 선크림도 잘 안 쓰는데 둘 다 안 씁니다. 인세은 아이크림, 인세은 선크림으로 바꿔 주시면 자, 좋죠. 일단 좋죠. 로션 자체를 안 바르는 네. 사람이 선크림, 아이크림 바를 리가 만무하지만 변 대표님 선크림은 바르시죠? 네. 아이크림은 안 바르죠. 아, 이거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도 네. 애용하는 제품이고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가끔 이제 아주 요새는 잘 네. 못하지만 테니스를 가끔 치러 나갈 때 네. 이걸 꼭 바르고 나갑니다. 임센 팀에 테니스 치는 거 올라가 있더군요. 네. 아드님이 찍어서 올려줬다면서요. 예, 삼삼순백 마이범 체크 먹고 오늘 방송도 마무리할 겁니다. 왜냐면 변 대표님 대구에서 오셔서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배려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임센 소장님은 스피스 빡친다 7시 50분 가야 되는데 오늘 박영식 앵커가 안 왔고 제가 또 대타로 저도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송 좀 마무리 빨리 마무리할까 하는데 자 삼삼순백 밴드팬 제가 하나 드리고 그 텅디비 광고는 맨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가격 대비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좋은 거 쓰는데도 글램모어 글램모어 선크림, 선크림 아이크림, 아이크림. 가격이 싸니까 사실 아이크림을 원래 엄청 바르거든요. 네, 되게 비싸다면서 아이크림이. 5개 더 바릅니다 저는 요새. 근데 가성비가 좋다면서요. 좋죠. 예, 여러분. 이게 2만 보통 예. 20만 원 정도 돼요 아이크림 좋은 거는. 예. 저희들이 광고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진보기업 유튜버들 윤석열과 투쟁하는 유튜버들 용기 있게 광고하거든요. 그거 자체로도 위험하잖아요. 막 세무조사 당. 요즘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 당하는 거 보세요. 살벌하자 갑자기 나쁜 사람 됐어.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그런 직업 있는 것일 수 있고 입만열면 자유로 했지더니 현우진이 갑자기 자파로 몰리고 말이야. 아니 그 쓴소리 했다고 자파 몰리는데 아니 그러면 그럼 법조 카르텔은 어떻게 할 건데 요새 카르텔 얘기 그러니까. 많이 하시던데 법조 카르텔 뭐 온갖 카르텔 많은데 네. 본인이 마음에 안 든 건 카르텔이라고 그래. 이제 오염수 카르텔 뭐 이런 게 뭐 수산물 카르텔 네. 할 건가? 그래서 변 대표님하고 제가 소리소리해서 진짜 카르텔은 정치검찰 조직폭력 그렇죠. 검포 카르텔이다 이놈들아 저기 쇼츠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네. 예, 변 대표님 이제 이번 주는 또 방송 뭐 있으신가요? 마무리 이제 마무리 겸해서 이렇게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금요일 집회 있고 네, 금요일마다 오후 4시에 집회를 하니까 어디죠 이번에는? 이번에 그 정인영 변호사 사무실. 아, 그 태블릿 PC2와 네. 관련 있다는 변호사. 예, 예, 예. 왜냐하면 그분은 깊이 개입한 게 아니라 밑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분은 빨리 얘기하면은 일이 빨리 될 수 있어서. 아니 증거로도 제출 안 됐다고 하니까 그분에 예. 대한 해명이라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무슨 예. 중대한 범죄처럼 발표해놓고 증거인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왁자지껄
악자지 거는 뭐 녹화를 하고요. 예. 금요일 날 8시인가? 7시 50분인가? 그게 토요일 날 나가는 거죠? 예. 어, 토요일은 목요일 날 찍어서 토요일 날. 네, 저는 목요일 날 2시 녹화를 하는 거고. 아, 어? 목요일 2시 저랑 똑같이 예. 녹화하시는 거예요? 다시 2시. 아,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 두 분은 악자지 걸 녹화를 해서 토요일 날 밤 10시에 나갑니다. 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스피스 박신당 가고 그다음에 병강세 내일 네, 송영길 전 대표님 나온다고. 아, 그러네. 맞아요. 네, 저 4시 생방송 고 많이 4시 4시 4시. 자, 내일 4시 송영길 전 대표님 병강세 나오십니다. 그 매불쇼라는 팟빵오리 하는 데인데요. 팟빵오리 이야기로는 매불쇼가 대단하고 그다음에 병강세도 매불쇼처럼 이렇게 키우고 응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큰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 주십시오. 내일 4시 병강세 아주 그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또 고발이 하나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김기현 아들이 요새 인터뷰 뭐 어디 조선일보인가요? 어딘가 인터뷰 하고 다니시고 계시던데 저희가 이제 그분 고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코인 이른바 코인 사기의 네, 코인 사기고 김기현 네. 땅대표 아드님. 네. 그리고 감사원에서 윤석열을 등에 업고 온갖 행포와 갑질과 직권남용을 남용하고 있는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는 유봉호 네. 딱 원래 민생경제 다시는 고발하려고 했는데 네. 요 두 명만 딱 고발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베네 대표님하고 제가 혹시 네. 진보 중도 보수 연대가 공동 고발한 건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은 우리 베네 대표님 제안하면 네. 필요하면 그때 한번 다시 고발을 하겠습니다. 공수처 고발했는데 주저도 안 하잖아요. 따로 네. 제가 고발했고 태블릿 PC 온투권으로는 네. 저번에 변 대표님 내가 고발했고 제가 기자회견 같이 했는데 고발 인으로는 안 올렸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같이 고발해야죠 제가 네, 이놈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 방송 오늘은 뭐 60분이 못 됐습니다. 55분쯤 했는데요. 저기 다들 또 변 대표 피곤하기도 하고 저희도 또 다른 방송도 있어서 양해 구합니다.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글래머 선크림 아이크림 안진걸 TV 이렇게 치시면 나오니까 많이들 애용해 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임 소장님이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아 예, 오늘 이제 변 대표님 대구에서 더운데 안 그래도 대구 얼마나 덥습니까? 분지 네.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실시간으로 뵙고 너무 고생하셔서 오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지금 빡친다 7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맥 TV, 인사이트 TV, 미디어치, 임센식당 안녕 TV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